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대선 후보들이 그 공약화를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고 특히 이제 2030이 그런 포신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곳이 20대거든요. 그리고 그 향후에 내가 지금까지 지지하는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느냐 여기도 가장 변동성이 큰 데가 지금 20대예요. 그래서 이 후보들이 이 지점을 잡지 않으면 딱 이 지점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더군다나 여기 이제 좀 투표율 변수가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한 나의 지지층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기서 싸움이 날 수, 여기서 그 선거 결과가 끝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. 왜냐면은 그 30대, 40대 이후는 이 지금 후보가 아까도 이제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. 이미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다가 70%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은 이마땡 이 키우는 습땡에서 주로 장을 봅니다. 오늘은 달걀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. 달파 멸코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. 오늘 저는 달걀파 멸치 콩을 좀 사왔습니다. 달파멸콩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